하루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게 된 게 너무 꿈만 같고 하나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떨릴 것 같아 써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어제 간증해 주신 목사님도 막 벌벌 떨린다 그러셔갖고, 아니 저도 사실 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기도 시간에 박영우 목사님께서 안수를 해주시면서 내일 간증을 하라고 하셨는데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김현자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과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도 귓가에 불러주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좀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처럼 너무 근데 감사했어요. 너무 정확하게 제 마음을 알고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2, 3주 전에 저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끝내고 기도 중에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보았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너무 황당해서 웃었어요. 근데 어제 그때 일이 생각이 났고 미리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무엇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좋은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딱 문장을 떠올려 주셨어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문장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겸손하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바꿔보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겸손해지지 않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첫날부터 설명해 주신 영혼 육중 혼에 속하는 지정의에 대한 저의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를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저를 목사 사모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 제 간증 속에서 제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봐 주세요. 제 생각에는 너무 가단하고 이 길이 힘들 것도 같고 내 성격이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 길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피하고 피하다 37살 늦은 나이에 다 내려놓고 결국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선을 엄청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무슨 이유인지 잘 안 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남편이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루도 울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든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많은 금식과 철야 기도를 해서 여러 은사가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상처가 되는 여러 많은 말들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아 남편의 사역을 맡고 있으니 훈련을 시킨다고 하시면서 가슴을 후협하는 수많은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학대하면서 내가 잘못되었으니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요즘 많이 나오는 가스라이팅, 제가 그 용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알 수도 없었고 계속 하셨지만 그냥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나오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과 제가 이제 37살에 결혼했으니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차도 있었어요. 차를 그 교회 건축 헌금으로 거의 다 드리게 되었는데 결국에 남편을 신천지라고 하면서 저희를 밤중에 교회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당시 남편은 집 보증금까지 다 목사님께 드리고 저희는 그 교회 2층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이삿짐 창고에 맡겨놓고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개척을 하게 되었고 저는 개척교회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제 생각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축복을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많은 간증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이 있다고요. 근데 개척 예배 때 또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희 목사님으로부터 비전과 계시를 받고자 했던 저의 기대와는 달리 영적인 갈급함에 채워지지 않아 결국엔 남편을 원망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결혼을 했을 뿐인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었던 부교육자 시절에는 단 한마디도 담임 목사님께 우리에게 왜 이러시냐는 말을 하지를 못했는데, 이때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나의 쓴뿌리들, 원망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더라고요. 막 쏟아놓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분별이 없어서 나를 그 상황에 가만 놔두었다. 또 아이를 임신했는데 밥을 못 먹게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배고팠어요.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남편과 저를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원망들,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죄와 악으로 틀리지 않았는데 그게 제가 저한테 죄와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겨졌어요. 그리고 생명이 없고 저는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지기복 사모님 간증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말씀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 자살을 못하겠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 내 인생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런 환경의 남편을 나에게 보내셨을까? 부르짖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나 때문이구나. 제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나를 깨트리려고.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동안 불평하고 비교하고 남편을 상처주고 중보로 기도해주지 못한 남편이 너무 미안하고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주셨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주시며, 이제 그 제가 하나님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한테 회개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말로 한 죄가 작지 않다.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또 엄청난 이제 남편밖에 없으니까 붙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은혜를 주라. 나한테 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걸 쏟아서 그 오직 한 사람에게 다 풀었어요. 근데 3일 금식을 할 것을 감동으로 주셔가지고 금식을 하던 중에 저는 이제 남편한테 뭐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남편 목사님 꿈에 마귀가 나가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 그래서 나의 방법,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사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이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안디옥 교회와 박영호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제시카윤 목사님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듣고 있었어요. 작년에 책과 영상으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역자라는 분이 그분의 계시가 가짜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바로 또 반박 영상을 올려주셔서, 사실 저는 목사님이 광주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들을 알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공의로, 정의로, 의리로, 그냥 목사님을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이 또 수많은 사람의 목사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박영우 목사님이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꿇어서 알아온 영적인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절 잘 모르겠어요. 영이 막 떨림이 와요. 근데 여기 다 계신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는데 혼나본 사람이 오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 혼나서 여기 왔어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저희가 왜 앉아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요즘에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회개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의 눈물을 하게 해주세요. 막 계속 그런 거. 왜냐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사 뭐 다른 거 기름붐.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기름붐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인재도 구하지 오직 예수님 계속 했는데 그 차오르는 기쁨이 그거 기름붐을 구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850대 1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적인 설교를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면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말씀으로 막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신기한 거예요. 아, 저는 이거를 울면서 막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상황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제가 악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목사님의 말씀이 한순간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되었기에 카이로스의 시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듣고 제가 기도하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제가 말을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저희 목사님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와서 제가 이제 1월부터 사실은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응답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구하는 것들 제가 이제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막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말씀의 은혜 받고 있고 또 지난 1월에 또 탈북 선교 헌금을 할 때였어요. 사실은 제가 그 설교 전에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이제 영상으로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설교에 대한 아니 헌금에 대한 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제 생각에는 또 목사님 왜 저러시지? 저렇게 하면 성도들이 좀 시험들 수도 있고 이 흐름에 저게 맞는 걸까? 그리고 저는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헌금을 해라. 제가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보내고자 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았어요. 생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오직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 말씀 그거 하나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순종으로 보시고 또 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오고 또 제가 그걸 통해서 헌금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목사님 남편이니까 제가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다음날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저한테 저녁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막 헌금을 어렵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손에 어렵게 잡고 오는 꿈을 꿨대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 아이가 아마도 한 생명을 살리는 그거 아니었을까 생각을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같이 부족하고 저희같이 나약하고 사실은 뭐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목사님 말씀하신 7,000명. 저는 그 말씀 드릴 때도 제가 가장 뒤쪽에 있고 정말 저는 너무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이 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제가 무슨 은혜인지 제가 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또 저를 그 길에 서게 해주셨구나. 지금은 시작이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쯤에 저를 이렇게 서게 한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그 작년 내 그걸 통해서 회개를 하게 하셨구나.
이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희는 저희 목사님과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 정권이 또 김대중 정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주사파 또 공산주의 영, 그래서 근데 광주는 없어요. 이런 목사님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 너무나 외롭고 사실은 너무 사실 절망적이었어요. 찾을래 찾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는 있어도 표현하신 분 그리고 외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는 다 알아요. 그래도 나서서,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10명 가까이 되는 작은 교회예요. 다 가족이에요. 근데 저희는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해야 될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 그 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다 간증하시잖아요. 통곡이 나온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을 향한, 저 귀하신 분을 향한, 또 목사님이,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한국말을 목사님이 하신다는 것, 이 광주에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쩔 뻔했을까. 아니, 또 다른 지역에 있으면 제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오시잖아요. 제가 너무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고는 계시지만 정말로 그거를 진짜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가 말해봤자 저희는 너무 작고 보이지도 않고, 뭐 우리야 뭐 아무도 다 무시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정말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집회 참여하면서 너무 사실은 다른 그 강사님들을 본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만 계속 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혼자 있는 그 외로움, 그 지지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이 귀하신 분이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힘들구나. 근데 지금은 또 목사님 또 사모님이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너무나 저는 하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저는 제가 저보다 사실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정말 훈련되신 분,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분, 영적으로 정말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하는 귀한 분을 하나님 이제 세우셨으니 이제는 기도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저희가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너무 제가 많고, 사실은 하나 앞에 이제 조금 제가 알 것 같은데 하나님 이제 많이 되신 분 보내드라 했는데 너무 이제 계셔가지고, 사실 저희 안수 받으면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이제 목사님께 같이 저희가 그 어제 사실은 목사님이 점심 때 또 여기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활절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러면 또 영상이 뜰 텐데, 또 그러면 목사님 돌을 맞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막 심장에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 가족이나 사모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목사님을 바라볼 때 제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저희 일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목사님은 또 나서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는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저도 이제는 제 생명이 필요하시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드릴 거는 없지만 이제 그냥 제가 앞발 뒷발 다 듣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이제는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임파테이션 안수 기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님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도 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정말로 그 달려가는 목사님, 저는 보기만 해도 너무 대견하고 너무 감사한데, 이제는 저도 한 발 한 발 그렇게 한번 나가볼게요. 하나님, 저에게도 힘 주시고, 저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가면은 도와준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믿고 나가볼게요.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도 이 길을 서게 하셨으니 끝까지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은 간증이 있어요. 또 그 지기복 사모님 기도의 3단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저 자신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제가 뭐 기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은사를 주세요, 그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 이제 깨지고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영혼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라를 원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제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살아서 또 다시 제 말을 하고 또 죽은 것처럼 있다가 또 다시 살아서 안 변화됐네. 왜 내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했는데 변화되지 않았지? 그리고 또 그러고 반복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자아를 완전히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 주는 제 안에 저는 주 안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니 마귀가 제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다른 거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기도를 또 도와주신다는 걸 성령님이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구할 바를 사실 저희 방언으로 하면 통변이 잘 안 올 때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구해라. 오직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느껴져. 마지막 예수님만 구했을 때 그 사모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서 뭔가가 탁 터지면서 마음에서 밀려오는 거야. 이제 누구를 보낼고 누가 전해줄고 그 탄식을 그래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저요 하나님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께서 사실 간증을 하라기 너무 부담도 되고 사실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작은 간증이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모든 것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저는 사실 신부될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근데 예수님 먼지처럼 예수님 지나가는 그 성전 거기 있으면 저는 그냥 먼 발치서라도 보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이면 천국일 것이고 어디든지 제가 그냥 거기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서라 하면 나도 서고 예수님이 멈추라 그냥 하라고 하시는 그 일만 하는 것이 그게 큰 멍에가 아니구나. 이제 제가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그 마음을 조금 알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저런 그런 일들 계속 하다 보면 힘드실 것도 같아요. 근데 사실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사실은 그게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으시겠지만 하다 보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가 영으로 하는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제 자신이 가장 평안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것을 했을 때보다 어떤 내가 일을 하는 거를 내가 막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충성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요즘에 행복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